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4월 28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챙겨보자면요. 다우존스 1.51% 상승, 나스닥 1.11% 상승, 반도체 지수도 1.32% 상승했습니다. 독일은 3.13%로 유럽이 좀 더 강하게 상승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 전 세계 증시가 20일은 지지하고 위에 누르고 있는 60일권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우존스도 전일 이제 저항권 상단까지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돼서 이평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지금 가고 있으니 양호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모든 이평선 다 이제 돌려낸 상황이거든요. 자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주가 괜찮아지고 있고, 미국이 경제 재개 기대감 때문에 일부 주 뭐 조지아 주라든지 텍사스 주 이런 주에서는 경제 재개 시도도 이제 나오고 있고, 코로나 확진이 엄청나게 많았던 뉴욕주도 논의 중이다 그렇게 발표됨에 따라서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우리나라 지금 보시게 되면 1226원 1220원대를 깨고 내려간다면 우리나라 주가에는 더욱더 양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1250원권대부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는 통계들이 있는데요. 어저께 참으로 반갑게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물량은 크진 않습니다만 129억 매수, 기간도 5279억 매수해주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던 하루였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741억 매수해줬습니다. 자 코스닥이 전세계 어느 증시 못지않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 단계 더 돌파한다면 모든 이평선 나스닥처럼 밑으로 깔아놓는 그런 상황이다. 나스닥과 비교적 연동되니까요. 오늘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다우존스와 비슷한 모양이죠. 60일에 저항 받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만 동반된다면 이제 돌파 1985까지도 열려 있고 한 단계 더 강하게 간다면 2000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시장은 대중과 반대로 간다 그런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시장이 상승 방향이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외국인이 3월 만기일 이후에 지금 보면 누적 선물 매수량이 8만 4천 계약입니다. 이거 역대급이거든요. 밑으로 조지면 이거 손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끝까지 이렇게 들고 가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외국인이 현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현물을 매도한 데 대한 부분에 대한 반대 포지션인 선물 매수를 해들어왔던 것을 차익 실현 슬슬 하면서 그것을 적당히 외국인 매수세가 받아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 은행에서는 국채 매입 무제한으로 하겠다. 기업 음도 매입해 주겠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는 30일 그리고 5월 1일 휴일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휴일이거든요. FOMC 회의도 예정되어 있고요. ECB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양적 완화를 좀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말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들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램데시비르 이번 달 말 임상시험 결과 발표 예정인데요. 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조만간에 코로나19 치료제로 램데시비르 승인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많이 이제 불식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같이 하면서 전 세계가 동조화하면서
예방, 코로나 예방 내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마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2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7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저께는, 금융주들이 상당히 강세 보였고, 그 다음에, 마트, 롯데 쇼핑, 그리고 이마트, 유통주들,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라 할수 있겠죠. 마트 안 가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사용을 많이 했더니, 이용을 많이 했더니,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온 GS 리테일이라든지 편의점 주들 상당히 강세 보였던 전일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 포트폴리오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어저께 동반된 SK 하이닉스 여기서 뭐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갈 상황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5만원대 돌파한다면 5만 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기대할 수 있고요.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니까 뭐사 들어온다? 기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매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자금이 규모가 크기도 하고요.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새롭게 조금 구축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필수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내지는 코스닥이 저항권에 임박했기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지수가 크게 뭐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억눌러 놓고 다른 섹터에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부분들 약간 주춤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한번 푸시하면서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전일 조금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뭐 크게 우려하지 않겠습니다. 어저께 매수하라 의견도 드렸고, 좀 처진다면 물량 좀 줄였다가 여기 인근에서 다시 60만 인근에서 다시 매수할 예정이고, 우리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하지 않겠습니다. 처진다더라도 시장이 순환매 양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살거 없나 이렇게 보다가 돌아온다 그죠? 그러면 적당히 다 빠져놓을 수 있는 권역 드리고, 게임 업계 1위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동요할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SK 바이오랜드 한번 강하게 치고 가면 적절히 청산하고 나오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 상당히 많은 폭은 아닙니다만 관심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저께 LG화학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 테슬라가 어저께 강하게 갔다면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종목들, 야, 이 뭐야? LG화학 2.9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 발짝 빠르다. I'm Dr. K야. 시장 시장합니다. 자, SK 바이오랜드 1.7% 상승 출발.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20일 이탈한지 여부만 잘 챙겨보시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박스권 매매, 상단에서 좀 밀리면 청산, 밑에 내려오면 추가. 그렇게 실제로 하고 계신 분 있어요. LG화학 어저께 매수 퍼펙트 4% 가까이 간다. 예요.
4.67 가요. 자, NC소프트도 어저께 매수한 이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노 프로블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실비실 되고 있네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갭 상승해서 코스피 0.36% 상승, 코스닥 0.39% 상승. 일단 상승 출발. 외국인 선물 800계약 매수하면서 일단 시장 양호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약간 약세 출발. 크게만 처지지 않으면 별 무리 없어요. 자, 어제 크루드 오일 매매 좀 했는데요. 어저께 승리했고요. 오일이 아직까지 좀처럼 반등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연속으로 들어온지 여부 잘 챙겨봐야 됩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세가 크지 않은 걸 봐서는 오늘도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는데요. 이건 냅둡니다. 그냥 냅둬요. 제대로 잡았는데 뭐 던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냅두면 적당히 올라갈 겁니다. LG화학. 자, 하이닉스 힘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매수 여기서 드렸어요. 어저께 생방송 들었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어저께 최저점.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사신 분 편안하게 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던질 필요 없어요. 자, 2차전지, 그죠? 강세 예상했습니다. 그죠? LG화학. 나머지 그만, 그만. 자동차가 약간 반등. 자, 엔소프트도 어저께 승부 걸어 성공. 마수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은 20일만 안 무너지면 돼요. 20일 무너지면 줄이십시오. 끝까지 들고 가 잘한 거 아닙니다. 일봉상 20일 무너진지 여부 셀트리온 삼행제는 지켜보면 됩니다. 야, 이거 대번에 밀어버리네, 이거. 이렇게 되면 매도 시그널 맞긴 맞거든요. 근데 지켜봅니다. 파다닥거릴 필요 없어요.
바다닥 끓일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딱 들어갑니다. 그냥 적당히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수하고 연동돼서 그래요. 지수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갭 상승해서 그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조금 출렁거립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장 초반에 한 30분 동안 상당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돼요. 자, 미국 선물이 조금 흔들리고 있으면서 같이 장 초반에 좀 흔들리는데 외국인이 매도폭이 크지 않습니다.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엔서부터 어저께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1.3% 가까이 상승. 물론 가지고 있는 부분은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1등 가지고 있으면 쫄지 마십시오. 1등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그렇게 안 나쁘기 때문에 1등은 걱정할 필요 1도 없습니다. 이상한 잡주가 걱정돼서 그렇지. 그죠? 자, 뭐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장 초반에 흔들림입니다. 이거 선물 옵션 포지션 싸움입니다. 야, 퍼펙트 앤 소프트.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니까 사. 어저께 딱 여기서 그랬어. 올라가네. 올라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죠? 그대로 따른 분이 두분 있어요. 물론 다른 분은 풀베팅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돈 있는 사람 있을 거다 생각하고 LG 화학하고 엔소프트 사딱 그랬거든요. 둘다 퍼펙트. 홍래님, 재넥신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잘 챙기고 있습니까? 여기 위에서 밀리면, 그죠? 적당히 끊어야 돼요. 바쁘니까 일일이 케어 못합니다. 알아서 잘 하십시오. 설명드렸으니까. 자, 하이닉스.
외국계 또 들어오거든요. 노 프롬. 이거 올라갑니다. 걱정 없어요. 삼성전자 외국계 들어오거든요. 노 프롬. 올라갑니다. 이거 걱정 없어요. 엔소프트 여기 앞전 상황 보고 힌트 얻음. 잘 팔았어. 됐어요. 야, 너무 잘하는데. 와, 진짜 잘해. 그거 안 쉽거든요. 뭔가면 제넥신을 종가에 잡았답니다. 저는 아침에 물어보시길래 이거 뭐 밀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패스하라 그랬는데 붕 올라갔어요. 종가에 잡았다 그럽니다. 올라가면 내 밀림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끊어야 돼. 몇 프로 먹었습니까? 와우. 잘합니다. 야. 박수! 이거 포인트 별로예요. 포인트 별로입니다. 근데 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어저께 들어갔으면 알아서 잘 하시고 밀리면 가만 안 들고 있겠지. 그죠?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지금 야 우리 팀원들이 실력이 이 정도예요. 그죠? 딱 보고 막 그냥 잘합니다. 와우. 자, NC소프트가 올라가다 그대로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앞전 상황을 보면 그대로 끌어당겨 한번더 추가 상승이거든요. 음봉인데 안 밀리고 여기 딱 버티지 않습니까? 여기 버티기만 별 문제 없어요. 외국계 약간 들어옵니다. SK 바이오랜드 단타 아예 받쳐놨어요. 한만 치고 가자. 한만 LG화학. 와, 이것도 팀원이 위에서 끊었대요. 잘했어. 야, 말안 해도 알아서 잘하네. 그죠? 그죠? 36만 9천 매도 재매수 타임 부탁드립니다. 재매수 타임 여기지. 뭐, 야, 알아서 잘해. 잘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다 던지면 안 되는데. 다 던진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일부만 던져야 돼요. 이거 이제 시작하거든요. 다시 쫓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던졌다면, 밀리니까 던졌다면, 약간 내려오면 내지는 여기서 올라갈 폼 잡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야 다시 물량 채워 나가야 돼.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뿌듯하네. 진짜 뿌듯해. I'm Dr. K야. 팀원들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냥 시그널 주면 가만 받고 알아서 그냥 가만 매도 시그널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전략을 딱딱 제시해 놓고 지지장을 딱 표시해 주면 알아서 단타는 알아서 실행하는 그죠? 큰 틀은 닥터케이가 잡아드리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매도 좀 끌고 갈 필요성이 있는데 나머지 그죠? 저항권에서 알아서 축소하면서 다시 사놓고 어떡할까요? 야, 하고 퍼펙트지 그렇게 손발이 맞으면요. 자, 셀트리온 20일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21만 8천원과 21만 1천원 정도의 박스권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빵 띄워야 돼요. 셀트리온 헤어스케어가 여기서 더 낫다 말씀드렸고, 일단, 야, 이것도 상당히 강하게 왔어. 8만 8천원. 아까 제넥신 먹은 분이 8만 8천원에 끊었어요. 셀트리온 헤어스케어 어저께 끊었습니다. 와, 참 죽인다. 진짜. 그죠? 왜 이제 왔을까? 그죠? 저 솔직히 주식 잘하는 분인지 몰랐거든요? 와, 요새 닥터케이하고 같이 하면서 완전 지금 날라댕겨요. 그, 코치라는 건요,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아, 그거! 이거 하나 깨닫는 게 상당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아, 그거! 아, 그거 하나 깨닫는 게 상당한 거거든요. 이분은 지금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어. 야, 아까 제넥심 꼭대기에 던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와. 자, 시장 다시 재상승합니다. 걱정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시장 다시 들고 올라갑니다. 자, 외국인 선물 1660계약 매수해주고 있고요.
자, 외국인이 현물도 매수로 만약에 전환한다면 no problem.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갈것 같아요. 걱정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너무 그죠? 흔들릴 필요도 없이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테마주 들어가가지고 금방 좋았다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오면 그죠? 박살 나 있고 그런 테마주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확률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그냥 하이닉스하고 이런 거 가만 들고 있으면 돼요. 삼성전자하고 그냥 알아서 간다 그랬습니다. 알아서 가고 있네. SK 바이오랜드 가자. 야, 디스크 니도 샀냐? 시장 가거든. 일부 다시 사노. 시장 가니까 근데 3% 올랐잖아. 근데 이거 가져가야 돼. 요 디스코 손실 아니잖아. 먹고 챙겼잖아. 더 밑에잖아 가격. 사놓어 빨리. 팔아먹은 물량 중에 3분의 1 사놓어. 그리고 약간 더 올라간다 싶으면 같이 따라 들어가. 챙겨 먹었거든. 더 쳐져도 사놓어. 어쨌든 사놓어야 돼. 자, 다른 유료방하고 비교 말아 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눌러 주시고요. 카페 가셔서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뭐, 볼것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가니까 그냥 홀딩입니다. 시장 위로 뚫었어요. 그냥 가면 돼요. 자, 카페 들어오셔서, 팀K 수익 공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차근차근 챙기면서 갑니다. 그죠? 차근차근 챙기면서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900만 챙기면서 가요. 자, 그리고 수익 계속 쭉 내고 있는데, 4월 신규 회원, 그죠? 21일까지 3,700만 원 수익이고요. 한칸더 위인가? 또 있는데. 그분께 이거예요, 이거. 곱 더하기 해보십시오. 그죠? 4천만 넘어섰습니다. 4,600 정도 수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규 회원, 그죠? 수익 트레이드 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천천히 난중에 챙겨보십시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라니까요. 그죠? 회비 월 50만 원입니다. 작은 규모 좀 되시는 분은 시그널, 매도 시그널 하나 잘 잡고, 매수 시그널 하나 잘 잡으면 회비가 뽕이 뽑고도 뽕이 뽑혀요. 계산기 한번 잘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SK 바이오랜드 이것도 슬슬 시동 걸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틀어 막아 놨거든요. 한번 푹 하고 가면 그때 끊어냅니다. 자, 미국 선물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자, 오일 밑으로 또 처집니다. 야, 참 대단하다. 자, 닥터케인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전이 겸비되어 있는 몇안 되는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방송들을 좀 듣고 같이 팀에 합류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윗꼬리 달고 밀리고 있으면 이거 던지라 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탁탁 잘 던져요.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긴 흐름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세부 안의 내용을 본인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낸 다음에 더 베스트인 거지. 여기서 끊고 여기서 슬슬 사 들어가라 하잖아, 지금. 다시 사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36만 7천원 인근에 그 위에서 던졌다 그러잖아요. 슬슬 사 들어가면 다시 올라가면 두번 먹는 겁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조용히 무료 방송 들으면서 참고하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어저께 여기 삼성전자 여기 매수 포인트, 어저께 하이닉스 여기 매수 포인트, 그죠? 퍼펙트. 82,400원 안 깨면 하이닉스 이제 양호한 겁니다. 여기 정도. 올라갈 겁니다.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4월달 적당하니, 포트폴리오 적당하니 수익 내면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번씩 끊어 먹었어요.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럼 두번 먹는 거예요. 최근에. 엔씨소프트 적당히 반등해서, 그죠? 반등만 하면 수익권이니까 뭐별 문제 없고, SK바이오랜드 수익권 인원 절반, 조금 손실인 인원 절반, 뭐 한번 치우고 가면 노 프라블럼. 셀트리 형제 적당히 잘 가고 있고 됐습니다. 재밌어요. 이분이 저를 이용하는 방법을 딱 확실히 정해놨어요.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요. 본인, 그 나쁜 뜻 아닙니다. 본인 관심 종목군을 아침에 초장에 딱 물어봐요. 전략을. 이거 관심 있는데요. 이거 관심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전략을 딱딱딱 제시해 놓으면 알아서 그 중에 하루 종일 알아서 그 포트 종목 아니니까 알아서 그냥 매매합니다. 그거. 와. 활용 잘하는 거죠. 그죠? 포트폴리오들을 적당히 알아서 따라오고 있고, 제가 인원들이 제법 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 제시를 안 하거든요.
알아서 물어보시잖아. 그러면 적당히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된다. 자, 이 NC소프트가 좀갈 만한 밀리고 갈 만한 밀리고 그럽니다. 일단은. 자, 지금 현재 자동차가 좀 강세 보이네요. 자동차 강세 보이고 있고, 건설주도 비교적 강세고요. 자, 중국 관련주, 화장품 관련 강세 보입니다. 그렇다면 SK 바이오랜드도 한번 같이 치고 가면 좋은데요. 야, 아모레퍼시픽도 관심 있다 그랬잖아. 4% 가버린다. 그죠? 관심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 딱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간다. 그죠? 간다고요. 눌려주면 관심 가져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 뭔가면요. 순환매 장세입니다. 쉽게 던지지 마세요. 뭔가면요. 뭐 살만한 거 없나? 이러면서 돌아, 돌아, 돌아. 다니면서 막막막 날라댕겨요. 어저께 금융주 되게 강하게 갔잖아요. 원래 추가 상승 강하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추가로 강하게 안 가잖아. 그죠? 그리고 롯데쇼핑 이마트. 야, 롯데쇼핑 4% 간다. 그죠? 순환매 장세, 순환매 장세. 근데 삼준하고 하이닉스 좀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내 차례하고 한번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걱정은 없는데 차례를 좀 많이 기다리니까 좀 짜증나네요. 빨리 한번 차례가 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계획한 바가 다 있는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연속성을 안 가지고 하죠? 어저께 한번 사더라도 오늘 또 매도 때립니다, 지금. 자, 환율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밑으로 더 처진다 했습니다. 일단 처졌어요. 양호. 닥터케이 달러 있는 거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빠질 거 뻔히 아는데 안 들고 있습니다. 어저께 사놨어, 어저께. 그죠? 매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환차익 조금 노리는 거, 그것도 성공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치고 갑니다. 1.33. 가자. 간다. 그죠? 곰돌이. 요, 곰돌이. 쫄지 말고 홀딩. 저기 위에까지. 형이 던지라 하기 전까지 던지지 마.
곰돌이 어저께 이야기 와중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면요. 1년에 목표 수익 20% 하겠다. 그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죠? 슈퍼맨 듣고 있나? 입장님하고 다르잖아. 입장님은 이렇게 딱 되니까 다 던져버리잖아. 보고 있으면 어떡해? 위에 죽고 있는데 던져야지. 늦었으니까 여기 깨지면 던져. 4,000원. 상한가 두방 먹고. 야, 참 대단해. 전부 다. 상한가 오늘까지 들어왔어. 야, 우리 팀원들이 뭔가 해법을 찾은 것 같아. 닥터케이는 개별주 안 주니까. 큰 자금은 중장기 그냥 주는 포트에 적당히 묻어가고, 나머지 일부 자금으로 단타 막 때려요, 알아서.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거 어떡할까요? 던질까요? 말까요? 참. 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제가 가벼운 거 이야기 못 한다니까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한 5%에서 10% 정도, 그 단기성 자금으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포인트만 딱딱딱 고치받는 거. 그거 좋은 거지. 매수매도 포인트의 확률은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 그거 확인하고 들어왔거든. 자, 아까 팔아먹었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권역입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reshly fallen snow.
자, 매수 포인트 퍼펙트입니다. 여기서 다시 4 들어가 그랬거든요. 판 사람만 다시 4 들어가요. 매수 포인트 퍼펙트. 그렇게 한 겁니다.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 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똑같은 논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마자 어저께 1.7% 먹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간 사람 밀리면 적당히 챙겨내고 여기 다시 사 들어가고 가능한 겁니다. 의견 그렇게 제시 안 했지만 포인트가 틀렸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짧은 단타라서 제가 제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좋아요. 별로 안 눌렀던데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혼자 하신 것보다 100배 나을 겁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는 지루한 공방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게 맞춰서 해야 돼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일부 물량은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박수권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20일 깨지는 순간 물량 확 줄이십시오. 아직 안 깨지고 있습니다. 잘못 가잖아요. 봐 그죠? 요 곰돌이 이런 포인트 공부 잘 해놔. 이런 포인트 여기서 강하게 갔다 밀리니까 매도 포인트고 여기 다시 지지권에 다시 오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여기 사 했는데 올라탔고 밀리는 조짐 보이면 일부 끊어내고 다시 전일 지지권에 오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사고 팔고 안 한다, 이거. 그대로 홀딩. 86,000원 이상 되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86,000원 이상 되면, 이거 86,000원 이상 올라갈 겁니다. 88,000원 노려보고 있습니다. 88,000원이면, 그죠? 수익 제목 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이 52,000원 이상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익잡 나는 거거든요. 엔소프트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SK 바이오랜드 뭐 그만.
LG화학 사고팔고 사고팔고 잘하고 있습니다. No problem. 셀트리온. 그죠? 이거 모양 봐요, 모양 봐. 이게 시총 8위의 종목입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흐름이에요. 상당히 비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까지 강하게 상승 못하고 있습니다. 힘에 부추하는 것도 많이 보여요. 자, 남북 경협이 하락세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 위험설 이런 것 때문에 남북 경협이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꼭대기 따라간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쪽 강세 보입니다. 자, 뭐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치고 가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연기금이 매도폭 코스피 300억 이상 매도하다가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확 들어올리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연기금이 장 초반에 일단 시장 상황 한번 잘 봤고, 별거 없네. 일단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별거 없네.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자, 미국 선물 올라갑니다. 그럼 같이 끌어당기면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현재 코스피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박아내고 있어요. 자, 미국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장대 양봉 하나 박았습니다. No problem.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자, 연기금 여기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연기금 살짝 돌아서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도 대기에서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세부 상황 다 봐가면서 해야 돼요. 컴퓨터 투자하셔야 돼요. 컴퓨터 모니터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좋기로는 4개 정도 있어야 돼요. 닥터키 몇개 가지고 한줄 알아요? 7개 가지고 갑니다. 7개. 물론 모니터 4개에 핸드폰 3개. 그죠? 그리고 탭 하나. 탭은 나중에 장중에 뉴스 청취용 핸드폰 나쁘지 않아요. 공기계, 그죠? 요새 공기계 핸드폰 적어도 뭐 인치수 한몇 인치입니까? 이거 한 6, 7인치는 다 되잖아요. 그럼 차트 하나 띄워놓기 딱 좋아요. 차트 하나 내지는 미국 선물, 그 다음에 아시아권, 동향, 그거 딱 보기 딱 좋아요. 모니터 너무 많으면 괜히 그렇거든요. 모니터 4개, 모니터 앞쪽에 핸드폰 3개 딱 놔둬요. 그러면 다 보여요, 눈에.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7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화면 보이고 있죠? 그 옆에 화면 뭐가 보이고 있는가 하면요. 이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느 섹터, 전광판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그리고 옆에 컴퓨터에는 뭐 보고 있는가 하면요. 옆에 컴퓨터는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보면서 여기 선물, 코스피, 코스닥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그러니까 눈에 다 들어오죠, 지금. 지수, 오늘 고점 뚫었습니다. 인버스, 2억 질렀다는 애가 있던데, 아이, 주식 더럽게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럽게 못한다 생각하면 돼요. 시장 판단 못 한다 이겁니다. 혹시나 빵이나 빠지면 빠져나와야지. 메롱하고 안 빠지잖아 지금. 그죠? 무슨 근거를 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장 판단. 외국인이 선물을 8만 4천 개사 들어온다니까요. 안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선물 옵션 어디로 포지션 잡고 있다고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상방향 잡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상방향 잡고 있어요. 개인은 어디로? 아유, 인버스나 때리고 밑으로 보고 있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외국인,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관의 주포인 연기금이 상방으로 잡고 있는데 인버스 때리고 있다고요? 아이. 걔 방송 한 10초 봤는데요. 여러분들, 시장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하락 시작입니다. 하락 시작이기는. 위로 더 가고 있네. 곰돌이, SK 바이오랜드 이런 것도 여기 포인트야, 여기 포인트. 돌파됐던 저항, 여기는 지지로 바뀌거든. 곰돌이, 별거 없어. 별거 없다니까? 지지 저항만 잘 알면 된다니까? 여기가 상당히 못 넘어가던 저항권이었는데, 여기 저항권이니까 얘가 또 밀리지? 여기 돌파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 그러면, 이러한 지지권에는 매수, 이러한 저항권에 매도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너무 짧은 폭만 아니다면 그게 다예요, 거의. 게다가 뭐 외국인 기관 사주는 거, 그럼 SK 바이오랜드 한번 볼까요? 여기 좌측하단 봐요. 기관에 그럼 막 들어오잖아, 그죠? 우상향하는 거, 우상향 돌려냈는데 아직 간거 없어. 그러니까 홀딩합니다. 여기 딱 붙어 있죠, 이격이. 아,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의 특성은 수축되면 확산. 이평선도 수축됐어요. 이평선의 성질도 수축되면 확산. 그러면 이게 정배열이기 때문에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 올라가야 확산됩니다. 지금 슬슬슬슬 뭐 이렇게 아직까지 횡보하고 있는데, 한번 빵하고 터지면 수익 딱 챙겨 놓습니다. 그게 다예요. 우상향 다 돌려내고 탄탄하게 받쳐놨네. 매수 올라가네, 그죠? 그게 다예요. 엔드. 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 분명히 SK 하이닉, 아,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1.25밖에 못 가는데 LG화학은 더 가잖아요, 어쨌든. 안 틀리잖아, 그죠? 왜 그렇게 한다? 여기 전일에 보면 이평선 밑에 있어, SDI는. 근데 LG 수급도 보면 여기 좀 그래요. LG화학은 수급이 더 나아, 일단. 그리고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잘 간다니까, 나중에 한번더 치고 갈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별거 없어요. 그게 주식의 다예요. 우상향, 초입, 매수.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 섹터 매수. 업종 1, 2위 매수. 현재 주도주군에 집중하라. 그게 답니다. 그거보다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시장이 안 죽고 있어요. 강세 내지는 시장이 상승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베팅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더 갈라고 폼 잡네. 너 프라브럼 그냥 들고 가요. 안 던집니다, 오늘. 어 던질 거 없어요. 다 홀딩입니다. 아, 저에겐 상당히 중요한 이 4월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 달 성적을 좀잘 내야 돼요. 적어도 포트폴리오 5% 정도 수익은 내야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도 뭐, 그죠? 그래도 만족 좀할거 아닙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일단. 자, 연기금 계속 사들어옵니다. 연기금 매도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들어요. 아까 250억 마이너스였는데 147억이죠. 옆에 그래프 보면 보여요.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매수로 전환한 순간 더 세게 치고 간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갈까요? No! 그죠? 그대로 홀딩입니다.
이사벨님도 팀으로 합류하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한 보름 이상은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전에 몰래, 아 몰래란 표현 좀 이상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그냥 조용히 보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팀원으로 합류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검정해 보시고요. 아직까지 검정이 덜 됐다 하시면요. 계속 검정하십시오. 확신이 들 때까지 아침 방송에서 계속 실시간 하는 거 보고 확신이 들면 같이 팀으로 합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미국 선물도 플러스권 유지 중이고요.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 위기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반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역량 전부 다 동원해서 경기 부양에 힘쓰고 있고요.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기금이 상당히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서 시장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도폭 확 줄였고요. 여차하면 매수로 전환하려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자,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포트폴리오 다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안 눌렀으면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오후 8시는 야간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그때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